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기소합니다. 이지도 않은 주식을 배당하고 직원들은 그 주식을 내다 팔기까지 한 삼성증권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야당은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로 진입하면서 미중 갈등이 무역에서 영토와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수도권과 내륙 지방에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꽃샘 추위는 오늘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 마늘즙, 헛개즙, 자몽즙까지. 옥반 제품은 첨가물이 없고 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습니다.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 식품. 검색창에 옥반 식품. 1577-3150. 오늘의 날씨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 나들이아 씨는 꽃가루가 알레르기 비염은 참지 말고 지르텍하시기 바랍니다. 재채기, 콧물, 가려움, 알레르기 비염엔 지르텍. 유한양행 모두가 좋아하는 맥도날드의 세 가지 인기 버거 세트가 하루 종일 부담 없는 가격 4,900원. 맥올데이 세트 탄생. 하루 종일 만나세요. 첫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하면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350억 원의 다스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이 오늘 구속기한 만기를 하루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깁니다. 간략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오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에 담았던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구속된 이후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의 방문 조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 원대에 이르는 불법자금 수수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4년간 삼성전자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명목으로 총 67억의 뇌물 등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350억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하고 이 돈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고급 승용차까지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혐의들로 우선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뒤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가족이 연루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세부 혐의가 20개에 달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론을 펴면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삼성증권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주식거래 시스템의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재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전에 벌어졌는데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1,000원이 아니라 1,000주씩 지급한 게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삼성증권이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1,000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1,000주를 입금한 겁니다. 우리 사주 물량이 283만 주인데 1,000주씩 해서 28억 3천만 주를 지급했습니다. 시가 113조 원어치에 해당됩니다. 네. 회사 측이 실수를 알고 곧 정상화했지만 일부 직원들이 급하게 501만 주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2천억 원가량의 유령 주식이 풀린 겁니다. 네, 증권사 직원이라면 당연히 이게 실수로 잘못 그 주식이 입고된 것을 알았을 텐데 알면서도 매도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아니고 증권사 직원들이 자기 계좌에 갑자기 주식이 동그라미가 3개가 더 붙어서 들어왔다면 당연히 회사의 실수라는 걸 알 텐데도 팔아서 이득을 채운 겁니다. 30분 만에 16명이 주식을 팔았는데 네. 이들 중에는 100만 주가량 처분한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전날 종가로 치면은 400억 원가량을 벌어들인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실에 아예 있지도 않은 주식을 전산상으로 만들어내고 또 이게 실제 시장에서 유통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심각한 건 주식 거래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게 드러났다는 데 있습니다. 삼성증권 발행 주식이 283만 주이고 정관상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는 1억 2천만 주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려면 보통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서 예탁결제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유통 물량의 32배에 달하는 28억 주가 간단한 전산 등록으로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졌고 그 유령 주식 중에 501만 주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증권사 관계자들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전산상에서 거기 숫자가 들어가도 거래가 되면 안 될 텐데 그냥 숫자가 들어간 거가 그냥 거래됐다는 거는 좀 이해는 잘 안 되긴 합니다. 김 기자, 네.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아예 갖고 있는 주식도 없는데 매도하는 건 불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공매도는 보통 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 등에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를 말하는데 이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가를 떨어뜨려서 시세 차익을 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제도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도한 이번 경우는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건 네.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이키드 공매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가능하더라라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이 됐거든요. 주식 거래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건데 다른 증권사의 경우는 어떻겠느냐 과연 이런 일이 없었겠느냐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간단한 전산 조작만으로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얼마든지 증권사가 만들어내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인데요. 너무도 쉽게 발생했기 때문에 과연 다른 증권사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겠느냐. 삼성증권에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나와서 탈로났던 거 아니냐 이런 불신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증권사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 당일날 엄정한 조사와 공매도 폐지 등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까지 16만 명을 넘어섰고 관련 청원 글이 수백 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융감독당국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습니까? 네, 금융감독당국은 오늘부터 삼성증권에 대해서 특별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또 다른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전면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감독당국도 이런 사태를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덕 기자와 함께 삼성증권 사태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의원 시절에 있었던 해외 출장의 외유성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보수야당은 검찰 고발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식 원장은 최초로 외유성 의혹 보도가 나온 지 3일 만에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아 죄송스럽다며 신속하게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해외 출장이 흔했고 김 원장의 요구가 아니라 기관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출장이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는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적폐청산이고 민주당도 갑질을 근절하자며 을지로위원회까지 만들었기에 김 원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가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민주당 이하경 의원입니다.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국민들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뭐 관계기관 돈 받아서 외국이나 다니냐니 이 지적에는 변명을 못하죠. 이에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이 금융이 아니라 갑질의 전문가였다며 검찰 고발에까지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김기식 원장의 화려한 갑질 이력은 애초부터 그가
참여연대 출신 금융 전문가는 커녕 노골적인 갑질의 달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김 원장의 해명이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지난주 국정농단의 정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중형만큼 화제가 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받은 뇌물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기자회창 오늘은 열흘 넘어 붉은 꽃, 10년 더 가는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윤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6일 서초동 법원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시끄러웠습니다. 3.1절보다 더 많이 보이는 태극기와 국정농단 특검팀 소속 검사 얼굴에 대못을 박아놓은 설치물들. 이해할 수 없는 현대예술을 본 듯한 괴이한 풍경이었습니다. 반면 법원 내부를 비롯해 법조계 관계자, 매일 이곳을 드나들며 취재하는 언론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앞선 선고 결과 등을 감안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씨보다 징역 몇 년을 더 받을까 정도가 남은 궁금증이었습니다. 들의 관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결과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간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였습니다. 저 태극기 부대의 영원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권불 10년의 화모 11홍인 까닭에 박 전 대통령이 가진 권력 자본은 대부분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다릅니다. 특히나 삼성공화국이란 오명을 가진 나라에서 그가 가진 자본 권력은 보수 정권의 대통령 두 명이 줄줄이 수갑을 차는 동안에도 기세등등합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작업과 관련해 대가를 받고 뇌물을 취득한 공소 사실이 인정될지 여부는 유한한 정치 권력에 대비되는 자본 권력의 힘을 따져볼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삼성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번 재판부가 말세마리를 삼성 뇌물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 볼까요? 이 부회장이 말 때문에 혹시나 실형 몇 년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랜 시간 공들여왔던 승계 작업은 보호했습니다. 삼성 제국을 수호해냈다는 말입니다. 팔다리를 잃었지만 몸통을 지켰다고 할까? 자본 권력은 이렇게 10년 이상 가고 그 꽃도 10일 넘게 불티 붉었습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CBS는 우리 사회의 성적 폭력과 차별에 대한 연속 기획, 성폭력 연대기를 마련해 나흘간 방송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어리다는 이유로 쉽게 넘겨버리는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성적 폭력을 김명지 기자가 조명해 봅니다. 아이스 깨기, 속옷 끝 당기기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장난이란 이름으로 쉽게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또래보다 빠른 2차 성징에 초등학교 시절 심한 마음고생을 했던 20대 이모 씨는 키득대고 놀려댔던 남자아이들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2차 성징이 되게 빨리 와서 약간 가슴 가지고 놀린다던가 쟤네는 나한테 왜 저럴까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26살 송영현 씨는 비슷한 일로 상처를 받고 담임교사는 물론 부모님께도 호소했었지만 널 좋아해서 그래라는 반응이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그 나이 때는 다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지 남자애가 이런 식으로. 나 빼고는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아 그럼 내가 여기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되겠다라는. 시대가 변한 만큼 이 같은 폭력은 교실에서 많이 사라진 상황이지만 대신 사뭇 다른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다는 뜻의 앙기모띠, 가버린다는 뜻의 이꾸요이 등 포르노물에나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말입니다. 약간 이상하고 왜 쓰는지, 왜 콧소리를 이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애들끼리 장난치면서 많이도 하고 여자애들 툭툭 건드리면서 하기도 하고 그럴 때 되게 기분 나빠요. 유행어의 탈을 쓴 채 초등학교 교실 한가운데서 장난처럼 쓰이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폭력입니다. 또 다른 초등학생입니다. 남자애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해본 적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들 쓰는데 다른 애들은 다 쓰는데 너만 유독 왜 그러냐고 막 그래요. 관심 어린 치마 들춰내기든 유행하는 단어든 폭력이 폭력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자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플라스틱과 비닐을 수거하지 않으면서 지난주 내내 쓰레기 대란이 일었습니다. 그 여파로 폐지값도 폭락해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3살 유모 할머니가 새벽밥을 먹고 나와 하루 종일 폐지를 모은 대가로 손해진 돈은 3,500원입니다. 이거 56kg인데 시가 빠지게 갖고 온 데서 그밖에 안 돼. 하루 종일 해도 3,000원밖에 못 해. 어쩌면 3,000원도 못 해. 2,000원, 1,000원 그래. 75살 이모 할머니는 60kg가 넘는 수레를 끌고 고물상 두 군데를 지나쳐왔습니다. 폐지를 10원이라도 더 주는 고물상에 팔기 위해서입니다. 키로당 여기서 60원 쳐줘요. 60원. 제오 많이 쳐줘요. 그래서 밑에서 두 군데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 게라 뭐 10원이라도 더 받았기라고. 두 달 전만 해도 120원 하던 폐지값이 40원까지 폭락하면서 폐지수거 노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이 같은 폐지값 폭락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여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할 국내산 폐지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등지의 폐지들까지 국내로 유입되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한 겁니다. 수원의 한 고물상 사장입니다. 지금 수출이 좀 다 끊긴 거예요. 지금 현재 내수를 좀 어느 정도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내수도 소화 못하면서 자꾸 싼 물건을 바깥에서 들여보니까 그게 또 문제예요. 정부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지업체들에게 국내산 폐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윤철원입니다. 무역 갈등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이 남중국해와 안보 문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남중국해로 진입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김중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홍콩 동방일보는 미국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미군 함들이 6일부터 이틀간 남중국해 남부 해역에서 싱가포르 해군과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함 전단은 루스벨트함보다 하루 앞서 5일부터 하이난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치며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양국 항공모함이 동시에 남중국해에 진입한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중국해의 인근 하이난다오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루스벨트함의 훈련을 항행의 자유작전으로 간주하고 견제에 나설 경우 양국 항모가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 주석이 하이난다오에서 랴오닝함을 직접 둘러보는 관함식까지 예정돼 있어 중국 해군이 예상외의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타이완에 잠수함 기술 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된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내일 연설을 통해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를 비판하고 향후 중국의 역할을 밝힐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미국 측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핵무기 폐기 문제에 대해서 기꺼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진정으로 핵 프로그램 폐기를 논의하겠다고 제안한 것인지가 북미 대화 제안을 둘러싸고 제기된 핵심 의문 사항이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CNN은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이끄는 CIA 내부 전담팀과 북한의 정보당국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비밀 접촉을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리는 4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방송법부터 추경, 개헌까지 쟁점이 수두룩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로는 방송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꼽힙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추진했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만든 이 법안을 지금의 야당들이 처리하자고 나서자 민주당은 정치권보단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면서 상황이 꼬이고 있는 겁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벽을 넘긴 더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실업을 재난에 비유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입니다. 당리 당략과 선거 유불리로 추경안을 대하는 태도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범 여권 안에서조차 이번 일자리 추경의 내용이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개헌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총리 선출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국민 개헌은 그것도 차버리겠다는 그런 입장을 오늘 대회에 천명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만나지만 의사 일정 합의 외에 다른 쟁점에 대한 극적 타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17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5년여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와중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내부 감사에 착수한 뒤 내놓은 일종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를 올해부터 매년 500대씩, 오는 2025년까지 4,700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가정용 전기 콘센트에서 4시간 정도면 완전히 충전돼 약 40km를 달릴 수 있어 연간 연료비가 엔진 이륜차의 10분의 1 수준이고 일반 전기차와 달리 충전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최근에 불거진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어제 입장 자료를 내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성 출장이라는 지적에는 어떤 기관에도 특혜를 주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하며 관련 논란은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남자 컬링 대표팀이 2018 세계 남자 컬링 선수권 대회 동메달 결정전에서 스코틀랜드에 패하며 한국 컬링 사상 첫 세계 선수권 메달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스코틀랜드에 4대 11로 패하고 최종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현지 시간으로 1시 32분 일본 혼슈 시네마현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지진은 시네마현 마쓰에시에서 남서쪽으로 50km가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로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가 1년 전보다 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2017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사고 발생 건수는 5건으로 2016년에 비해 7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영 씨. 네, 월요일 아침 하늘길 이곳 김포공항과 인천에는 짙은 안개가 자리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김포공항과 인천은 가시거리가 낮아서 이 시간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른 아침 출발하는 항공기들은 안개 때문에 2시간씩 지연되었습니다. 우선 진주와 울산행 첫 편은 김포공항 안개 때문에 결항되었고 이후 편 항공기들도 기상을 점검한 후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전 비행기를 이용하실 분들은 공항으로 나오시기 전에 항공사로 운항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좌석 상황은 단체 승객들이 많아서 오전에는 대부분 만석이지만 오후 3시 이후편부터는 항공사마다 시간대별로 잔여 좌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 광주와 여수, 울산을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여유 있어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항공에서 보내드린 공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옷차림에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겠고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현재 안개가 짙은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겠고 따라서 곳곳으로 오전까지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보이니까 야외 활동 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해서 서울은 0.6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의 분포인데요. 오늘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고 낮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질 만큼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춘천의 낮 기온이 14도, 대전이 16도, 부산 18도, 오늘 광주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내일은 중부지방의 경우 차차 흐려져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9일 CBS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홍재표, 윤진아, 김명지, 기술 최동철, 진행의 임미연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CBS 함께해요. 자연스럽게 건강한다, 맛있는다, 밥이 자연 닮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어하하림 착한 닭고기 자연스럽게 닭고기 하면 하하림. 한국교직원 공제회가 100% 출자한 예담 상조를 아십니까? 스승처럼 든든한 믿음의 예로부터 대쪽보다 올곧은 정직의 예에 이르기까지 예다함은 상조 문화의 본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조의 더 바른 예.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 마늘즙, 헛개즙, 자몽즙까지 옥반 제품은 첨가물이 없고 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습니다.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 식품. 검색창에 옥반 식품. 1577-3150. 지스팡 88 세조 시작. 혈관 88 시스팡, 피부 88 시스팡, 혈관 88 시스팡, 관절 88 시스팡. 팔팔한 인생에는 지스팡 88. 지스팡 02-850-2525. 지스팡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CBS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지난해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원을 선발한 공공기관은 전체 80.9%에 달합니다. 최근 한 취업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8%도 블라인드 채용이 꼭 필요하다고 대답했고요. 구직자들의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을 빼는 블라인드 채용은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에서 벗어나 우수한 인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제 편견의 눈을 감고 실력의 눈을 떠야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실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종입니다. 매년 건설 현장 사고로 5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 원인의 60% 이상이 추락사고입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첫째,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하고, 둘째, 작업자는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설치하고 착용하고 사망사고 없는 건설 현장 추락재해 예방으로 시작합니다. 추락재해 절반으로 줄입시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월요일 기분 좋게 한우 샐러드, 수요일 든든하게 한우 덮밥, 금요일 힘이 나는 한우 갈비탕, 행복한 토요일엔 한우 불고기, 일요일엔 한우 스테이크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한우. 월요일 기분 좋게 한우 샐러드, 수요일 든든하게 한우 덮밥, 금요일 힘이 나는 한우 갈비탕, 행복한 토요일엔 한우 불고기, 일요일엔 한우 스테이크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한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주말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꽃을 시샘하는 듯한 추위 때문에 지난 주말 겨울 외투 입고 꽃 구경 가신 분들도 많던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이 추위 물러간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봄옷 입고 제대로 봄꽃 구경 나서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된서리를 맡고 있는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금 야당의 공세가 매섭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이렇게 말했죠.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 사과를 했습니다. 글쎄요, 김기식 원장의 말처럼 국민의 눈높이 높아졌습니다. 촛불을 들어서 대통령을 바꿀 만큼 국민들은 행동합니다. 정치권의 윤리의식이 국민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단단히 교훈 삼아야 할 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112조 유령 주식 파문 속의 특별 점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벌어진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건 정말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시작은요, 한 글자의 오타였습니다. 예. 삼성증권의 우리 사주에 대해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씩 배당해야 하는데 주당 1,000주씩 배당한 것이죠. 1,000원이 돼야 되는데 1,000주가 된 거예요. 그게 파장이 어땠냐면요. 예. 주당 39,800원이었으니까 1,000원이 입금돼야 할 곳에 3,980만 원이 입금된 것입니다. 예, 예. 우리 증권 그 우리 사주 모두를 고려하면요. 전체 금액은 112조 7천억 원에 달하고요. 예. 이게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긴 했지만 주식시장은 난리가 났죠. 그렇죠. 특히 일부 직원은 배당받은 주식을 급히 팔아치우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착오로 일어난 배당이라는 걸 증권사 직원들이니까 뻔히 알았을 텐데 그거를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팔아치운 거 아닙니까?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직원 16명이 501만 주를 팔아치웠다는데요. 예, 예. 이 중에는 100만 주, 350억 원어치를 팔아넘긴 직원도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이 오타 한 글자 때문에 금융가가 휘청이는 현실, 또 착오인 줄 알면서도 수습에 나서기는커녕 이득을 챙기려는 직원들의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예. 금융당국이요, 오늘 증권계좌 관리 실태 전반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고 또 삼성증권도 해당 직원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했던 걸까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드는 사건인데 오늘 2부에서 자세하게 이 문제 좀 들여다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조사 거부 속 MB 옥중 기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네, 110억 원대 뇌물수수, 다스 관련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예. 뇌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14가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고요. 으흠. 검찰은 이후 옥중 조사를 시도해왔지만 이 전 대통령은 3번이나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 확인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단 기소를 하고요. 나머지 수사를 이어간다는 게 검찰의 방침입니다. 예. 추가 수사 대상에는 김일홍 여사의 불법 자금, 또 아들 이시영 씨의 부당이득 수수 혐의 등도 포함되어 있네요. 예. 한 가지 포인트만 짧게 볼까요? 네. 꽁꽁 얼어붙은 국회인데요. 국회 4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전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첫 걸음 못 된 거죠. 맞습니다. 이거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일단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늘 조찬 회동을 하고 또 국회의장 주재의 정례 회동도 하면서 머리를 맞대기는 하는데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또 방송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개헌, 국민투표법, 또 추경안 등에서도 입장차가 크고요. 여기 외유성 출장 의혹에 휩싼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두고 보수야당들은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렇죠. 상황은 더 꼬이고 있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아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쟁 후보인 전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함께 고발하자고 제안하며 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예, 6.13 지방선거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곳이 경기도죠. 남경필 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이 된 가운데 지금 민주당 주자들은 3명이 겨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해철 그리고 양기대. 저희가 섭외를 요청했는데요. 먼저 응한 분이 전해철 의원입니다. 어제 이른바 해경궁 김씨 논란을 일으킨 SNS 이용자를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죠. 자, 전해철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입니다. 전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출연하십니다. 예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예, 예. 지난번에 사실은 뉴스쇼 출연하셔서 출마는 결심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그래도 쭉 출마 결심해서 준비 중에 있었고요. 예. 현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경선후보로 확정이 돼서 경선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오늘 이재명 후보와 같이 토론회를 할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인데 토론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오늘 사실은 토론회로 저희도 좀 마련을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불발이 됐습니다만 예. 한번 하시면 어때요? 저희 뉴스쇼에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환영하고요. 예, 예. 실제로 토론을 해야 훨씬 나은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뽑는 경선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해철 의원, 이재명 시장 이렇게 한 번씩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뉴스쇼에서 토론회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전해철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내려놓고 출마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당 의원수 생각하면은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제 고심이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출마 결심을 하게 된 것은요. 예. 정말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예. 또한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했던 지방자치와 분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경기도처럼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기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본선 경쟁력이 좀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에서 지금 이기겠다라고 나선 분이 이재명 시장도 계시고 양기대 시장도 계시고 계시는데 이분들보다 예. 전해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일단 제가 청와대에서 노무현 정부 때 3년 8개월 민정수석도로 근무하면서 국정 경험이 있었고요. 예예. 이외에 정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곁에서 보호자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힘 있는 도지사 또 청와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를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제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1년 반 이상 최고위원 도당위원장을 하면서 경기도 곳곳을 다니면서 예. 경기도의 정책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음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좀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정책, 좀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고 만들어갈 수 있겠다, 예. 실천할 수 있겠다. 사실은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후보들도 다 내게 좋다 이러고 나오시잖아요. 예, 예. 그것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중앙정부와의 소통, 뭐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예. 실제 그 정책을 실천시키고 실현시킬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5가지의 공약을 이미 제시했습니다만 예. 굉장히 현실 가능하고 또 무엇보다도 경기도민으로서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공약이다 또 판단하면 예. 도민께서 저를 선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15개 공약들 한번 보죠. 저는 쭉 보다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예. 경기북도 분도론?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하고 북부를 분리하자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동안 도지사 후보분들이 10수년 이상 굉장히 오랜 기간 다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YS 시절부터 나오던 얘기잖아요. 경기 북부 분도론이. 예. 예. 그렇게 공약으로 이야기하다가 도지사가 막상 되고 나면 그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겠다. 라는 약속까지 한 것은
그 실현 의지를 좀 제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남경필 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실적으로 분도가 좀 어렵다고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북부 지역의 시군 재정 자립도가 문제다. 지금 북부 지역 세수는 경기도 전체 20% 수준인데 세출은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30%에 달한다. 이런 상태에서 분도하면 결국 중앙정부에다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번번이 안 됐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제가 이제 분도를 하면서 그래서 단순한 그냥 분도가 아니라 평화통일특별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통일특별도? 그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예. 경기 북부를 나누는 대신에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또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아가서 그 평화통일특별도 발전기금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면세사업장이나 여행객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하자. 그래서 예. 그냥 분도를 해서 북부를 그대로 현지 상태만을 놔두는 게 아니라 상당한 예. 재정적 지원에 의해서 분도가 좀 더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 저의 평화통일특별도로 인한 분도 내용이고요. 평화통일특별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저희 당의 27분의 의원님들이 이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예, 당안에 공감이 있다. 그렇습니다. 당안에 공감만 있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청와대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 계시다고 보세요? 후보 시절에 이제 제가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위반하고 성안하고 실제로 이제 점검을 하고 했었습니다. 아하, 그런 면에서 대선 후보 시절에 분도 자체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아니었지만 예, 예. 말씀드린 대로 경기 북부를 좀 더 다르게 자립도도 높아지는 그런 예. 분도를 만드는 때는 평화통일특별도가 상당한 대안이 될 수 있어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전해철 의원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어제 한 SNS 이용자를 선관위에 고발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디가 08HKKIM이라는 사람인데 지난주 내내 SNS상에서 이 사람이 이재명 시장의 부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그 이용자 맞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 고발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사실은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뭐 악플 달고 비방하고 이런 글들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네. 콕 찍어서 고발까지 하게 되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먼저는 고발했던 게 이 논란을 좀 종식하자라고는 생각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요. 아. 그 이제 트윗 계정의 내용을 보면 저에 대해서도 굉장히 악의적인 이제 허위사실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악의적인 거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과 선잡고 네. 이 경선 또는 이번 지방선거를 굉장히 나쁘게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된 자유한국당 선잡았다 등의 사실이 게재되어 있어서 저로서는 이제 강한 그 명예훼손적인 편이다라고 느끼는데 사실을 고발을 하게 된 그것은 그 내용 중에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폐륜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고발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과정에서 온라인상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또 관련된다 또는 관련된 내용 등등에 대해서 또 의혹이 자꾸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예.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제가 같이 공동 조사, 공동 수사 의뢰를 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제가 며칠 전에 했었습니다. 아, 이재명 시장 측에다가 그렇습니다. 같이 좀 조사를 해보자. 예. 그렇습니다. 같이 아무래도 조사 의뢰를 하면 예. 조사가 훨씬 신속하게 될 뿐만이 아니고 그 논란도 빨리 종식되지 않겠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사실상 거부를 해서 그렇다면 저라도 단독으로라도 고발을 해서 문제는 이런 논란을 빨리 종식하자라는 생각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재명 시장과 그 아이디 이용자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전해철 의원도 좀 의심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의심은 아니고요. 이제 논란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그 문제된 트윗 계정에 이재명 후보가 일전에 이제 댓글을 단 적이 있다든지 예. 등등을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의혹도 제기하고 또 이것이 뭐냐라고 이야기 돼서 그 의혹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빨리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뭐 전해철 의원을 이렇게 대놓고 막말했던 비방했던 이용자인데 그 이용자가 진짜 이재명 시장 아내 김혜경 씨라면 그렇게 대놓고
HK 김, 그러니까 혜경 김이 연상되는 이니셜로 아이디를 만들었을까요?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아닐 것 같긴 한데. 그 계정이 이재명 후보 아내 계정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예.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이 털고 가자.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예.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아무튼 논란의 종식을 하기 위한 거지 제가 특별하게 그 대상자나 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확증이 있거나라고 해서 제가 고발한 것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건 아내 계정이 아니다. 우리 아내는 SNS를 안 한다. 인신공격을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한 상태지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면 함께 공동조사 의뢰를 했었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밝혀지는 게 네. 서론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계정의 주인을 밝혀서 그 계정의 주인이 왜 이런 댓글을 쓰고 선거 과정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경위를 예. 밝히고 필요하면 사법 조치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해철 의원도 그 예. 계정이 이재명 시장 부인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워낙 폐륜적인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 쪽에서 입장 온 게 있나요? 어제 고발 들어간 후에? 특별하게는 없고요. 잘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이야기로 제가 아마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지금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의 남자 삼철 이런 별명이 늘 따라다니는 분 아닙니까?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냉온 양면이 있을 것 같아요. 삼철이라는 그 타이틀이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삼철에 대해서 나쁜 프레임이다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요. 예. 예를 들면 앞에 있으면 패권, 뒤에 있으면 비선실세 등의 사유를 저를 이렇게 가둬뒀던 그리고 제가 좀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예. 제가 이제 나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시작하셔서 쭉 해오시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옆에 보좌하고 또 정치적으로 함께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5월에는 이제 정권 교체까지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근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제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도민분들께 말씀도 드리고. 그럼 이제 와서 보면은 삼철인 게 뭐 자랑스러운 별명일 수도 있네요. 삼철인 게 자랑스럽다. 여자라서 행복하다처럼. 저는 실제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예. 실제 일로서 가장 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해왔고 당연히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 의원님. 아직은 이제 예비 후보고 오늘 첫 인터뷰잖아요. 예비 후보 자격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종종 말씀드릴 기회는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듣는 것으로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 전해철 의원 오늘 먼저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제가 네.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그분이 주인공이군요. 네, 맞습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인데요. 예. 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서 몇 지금 차례인 거예요, 지금? 세 차례가 드러났습니다. 세 차례.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의혹 제기 사흘 만에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해외 출장 사과한 김기식 금감원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입니다. 기자회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의혹들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조목조목 해명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접대를 받기 위해서 갔던 건 아니고 그렇다고 외유를 한 것도 아니었다. 공적인 목적의 출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014년 3월 한국거래소가 지원해서 2박 3일간 다녀온 우즈베키스탄 출장. 우즈베키스탄. 2015년 5월에 두 건을 갔는데요. 우리은행 지원으로 2박 3일간 중국과 인도를 방문한 출장.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9박 10일간 미국과 유럽을 출장을 다녀온 바로 이 세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아, 우즈벡과 중국 인도 출장은 일정이 뭐 2박 3일 정도로 굉장히 짧고 거리를 생각해보면 이걸 외호성이라고 보기엔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현안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었는데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해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미국과 유럽을 다녀왔던 9박 10일 출장이에요. 어떤데요? 이게 이제 자영당에서 뇌물성 출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단독 출장인데다가 다른 의원이 동행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보좌진이 또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식 의원만 가면서 보좌진 데리고 갔다. 네. 단독 출장. 네. 그리고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유럽 쪽에도 뭐 일종의 지사 같은 것. 그런 걸 설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예. 또 국회에 예산을 좀 증액해달라고 하는 현안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타이밍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출장을 다녀왔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김 원장은 출장 이후에도 추가적인 예산 삭감 조처를 취했다. 내가 뭐 로비 받아서 뭐 바꾼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녀온 건 맞지만 특혜는 없었다. 이제 이런 네. 해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뇌물성 출장이냐 공적인 출장이냐 해외 출장 논란에 해명한 김기식 금감원장.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갑니다. 첫 번째 행간은 김기식 이름에 홍종학이 겹쳐 보인다입니다. 홍종학 장관이요? 네. 작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예, 예. 편법 상속 문제로 엄청난 홍역을 치렀죠. 이 김기식 원장과 이 홍 장관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시민단체 국회의원 출신 국회의원이자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도덕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도덕적 우월성을 잃어버리면 기존 정치인과 무슨 차별성이 있겠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뼈아픈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예. 또 더군다나 김 원장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통과를 가장 앞장서서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변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이 겹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 네, 이런 거에서 엄격하게 비판했었죠. 크게 비판을 했던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게 이제 내로남불 또 나오는 거죠. 거죠. 네. 두 번째 인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삼킬 수도 그렇다고 뱉을 수도 없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뭐 속담이 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지금 민주당 상황은 써도 뱉을 수 없고 달아도 삼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뭐 김 원장 카드는 정말 달콤한 사탕이에요. 재벌 저격수, 금융권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비금융권 시민단체 인사가 이른바 경제검찰 수장에 파격적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개혁, 재벌개혁 하는 데는 이만한 카드가 없다. 이제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관료 출신도 아니고 네. 내부인 아니고 외부에서 네. 신선한 피가 들어간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이번 출장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럼 뱉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뱉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계와 재계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맥락에서 이번에 해외 출장권이 터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개헌 두 글자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입니다. 개헌이 묻히고 있습니까? 네. 개헌 협상 시한이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여당이 그동안에 막 개헌하자고 야당 압박했잖아요. 그런데 방송법 문제 가지고 지금 한번 부딪히더니 또 한번 지금 김기식 원장 문제 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입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느새 개헌 얘기가 기사에 쏙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그럼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과연 개헌할 수 있느냐.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9박 10일 동안 얼마 썼길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산 3,077만 원. 네, 3천만 원 조금 넘게 네, 3,077만 원으로 9박 10일 다녀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투어.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골치 아픈 법률 문제를 마주칠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지. 친한 법무사를 만들어라. 풍부한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붙고 높은 수입료는 제거한 뒤 우리 곁 가까운 곳에 놓아두면. 안녕하세요, 만능해결사 법무사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드릴까요? 등기, 소송, 경매, 회생 다 부탁드립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법률 문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만능해결사 법무사를 찾아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생활법률 만능해결사 법무사. 출생에서 상속까지 대한법무사협회가 함께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로나민 매일 챙겨 드시죠? 그럼, 잘 챙기지. 먹은 날은 다른 것 같더라. 몸에 좋은 건 마음에도 오래 남습니다. 2017년 IMS 일반약 판매 1위 아로나민 골드. 눈의 피로, 어깨 통증, 신경통해,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 경험해보세요. 일동제약. 1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2부 삼성증권 배당사고 얘기 좀 해보죠. 야근 철야 피곤한 당신, 노동조합이 지켜줘요. 일할 만나는 세상, 한국노조, 한국노조 우리 함께 만들어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일하는 당신, 한국노총이 지켜드립니다. 사장님, 4월 2일 잊지 않으셨죠?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걱정 말게. 건설 벌목업 사업장에 보험료 신고 납부는 4월 2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포털 서비스를 통해 3월 26일 전에 신고하면 경품 추첨도 하고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4월 2일 전에 미리미리 오케이.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니 미리 하는 센스 보여주세요. 보험료 신고 납부 문의사항은 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포털 서비스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검객 남연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엄마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엄마, 미혼 양육모,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동방사회복지회가 전합니다. 우리 공군의 법통적 기원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를 탄생시킨 김종림 선생. 빈손으로 갔던 미국 땅에서 재미동포 백만장자 1호가 된 그는 1920년 공군력을 앞세운 독립전쟁이라는 임시정부의 구상을 현실화시켰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조국의 부름에 하늘을 무대로 독립운동을 펼친 김종림. 우리는 그를 통해 건설된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5,200만 내국인과 740만 재외동포를 잇는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골치 아픈 법률 문제를 마주칠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지. 친한 법무사를 만들어라. 풍부한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붙고 높은 수입료는 제거한 뒤 우리 곁 가까운 곳에 놓아두면. 안녕하세요, 만능해결사 법무사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드릴까요? 등기, 소송, 경매, 회생 다 부탁드립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법률 문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만능해결사 법무사를 찾아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생활법률 만능해결사 법무사. 출생에서 상속까지 대한법무사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쇼 2부 출발합니다. 청취자 박재철님, 김기시 원장 외유성이 아니라 일하러 간 겁니다. 가서 일 잘하고 결과도 올바르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가 오는가 하면 박지현님은 항상 재벌 하수인만 뽑아서 존재감도 없다가 진짜 개혁할 사람 나타나니까 이렇게 밟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옹호하는 문자들이 들어오는가 하면 7928님은 먹은 건 있는데 혜택 준 게 없으니까 금감원장 해도 된다? 이건 너무 안면에 철판 깐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 김정훈님은 민주당이 만약 지금 야당이면 이런 금감원장을 그냥 괜찮다고 했을까요?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고요. 예, 논란들이 지금 굉장히 뜨겁네요. 문자들 보내주십시오. 받으면서 2부 가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직원 실수로 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해버리고만 삼성증권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배당사고 자체도 놀랍지만, 이런 배당이 나가는데, 이런 유령 주식이 만들어지는데, 시스템에 아무런 빨간불도 켜지지 않았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증권사 직원들이 이렇게 가짜 주식 만들어서 파는데도 여태까지 팔 수 있었단 얘기인가요?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사흘 만에 16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사건 들여다보죠. 고급 외제 승용차 운전자가요, 접촉사고를 낸 뒤에 달아났습니다. 문제는 이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 가해차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 사이에 이 피해자는 전치 4주의 폭행까지 당했는데요.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주말 사이에 워낙 큰 논란이 돼서요. 저희가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형량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살펴봤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하죠.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더러워진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LG의 수처리 솔루션이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오른 미래 LG. 지아씨 굿모닝. 요즘도 변비? 아니요. 굿모닝 S. 굿모닝 S? 네. 변비 치료제 굿모닝 S. 아, 굿모닝 S. 네. 생약으로 만든 한방 변비와 굿모닝 S. 변비엔 굿모닝 S. 한풍제야. 김정근, 이지혜의 비타민 뉴스. 구주제약에서 정말 탐나는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탐난다고 합니다. LC스테인과 비타민의 만남, LC비탐. 피로엔 LC비탐 파워, 피부엔 LC비탐 미. 탐나는 비타민 LC비탐.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돼지고기 땡길 땐 하하 하이포크 하이포크. 시선에서 마시는 하하 하이포크 하이포크. 엄마 아빠 아이도 하하 하이포크 하이포크. 우리 한번 즐겨요 하하하 하이포크.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때문에 주말 내내 증권가가 술렁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 배당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한 주당 1,000원이라고 입력할 걸 1,000주라고 입력하는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증권 주식 100주를 가진 직원이었다면 배당금 10만 원 받는 거였는데 주식으로 10만 주를 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입력된 주식이 총 28억 주,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한 112조 원어치가 된다는군요. 실제 삼성증권의 총 주식수는 8,930만 주고요.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배의 유령 주식이 뿌려진 겁니다. 심지어 직원들 중에 16명은 이 주식을 받자마자 500만여 주를 팔아치우는 바람에 삼성증권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잊지도 않은 유령 주식이 그냥 컴퓨터 버튼 하나로 28억 주가 만들어지고 심지어 거래까지 될 수 있었는지.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전체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 중 한 분을 직접 만나보죠. 소액주주 모임입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의 김명석 홍보이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의 주주는 아니시라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나선 분들 보니까 대부분 삼성증권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세요. 예.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분노하고 청원까지 나서게 되신 겁니까? 일단 그 자본시장의 어떤 그 신용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통상 이제 우리가 위조지폐범들을 중범으로 다스리잖아요. 아주 무겁게 그 죄는 다스리죠.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 유통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주주가치 훼손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삼성증권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거든요. 예. 국민연금의 돈은 우리 국민의 돈 아니겠습니까? 아, 삼성증권 주가 손실은 국민연금 손실, 나아가 우리 국민 손실이다. 이런 생각까지. 예, 그렇죠. 예. 그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이 주식시장의 신용을 흐트러버린 죄가 가장 크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 그렇죠. 특히 이 전체 과정,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도무지 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신용카드를 쓰실 때 뭐 한 달에서 한도가 500만 원이라 그러면 예. 100원이 초과돼도 결제가 안 되죠. 경고가 그렇죠. 뜨죠. 예.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한도가 이제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주가 한도인데 예. 근데 이게 무려 28억 주가 발행이 됐다는 거예요. 예, 예. 그 28억 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금액이냐면 이게 이제 금액으로 한 사람은 112조 원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 쪽에다가 100조의 관세를 물린다 그러거든요. 예, 예. 이건 100조 갖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에요. 그 정도를 발행하는데 그냥 버튼 하나로 해결이 됐고 예. 그 과정에서 그렇죠. 어떤 경고등, 어떤 빨간 등도 켜지지 않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자님께서도 뭐 계좌 이체 같은 걸 하시겠지만 예. 우리가 하다못해 인터넷 뱅킹이든 뭐 모바일 뱅킹이든 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예. 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의 주식이 직원들한테 입고될 때까지 아무런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잘못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예. 잘못된 배당을 받은 직원들 중에 16명은 재빨리 그 주식을 팔아치운 겁니다. 그중에는 네. 100만 주를 판 직원도 있는데 그 직원은 네. 350억 원을 번 거라고 하지요. 네. 아니 통장에 들어왔길래 판 것뿐이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잘못한 건 없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90년대 후반에 그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있었죠. 예. 마치 이제 주식을 갖고 튀어라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왜 불가능하냐면 예. 우리나라 주식 그 시장의 시스템상 오늘 주식을 팔면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이 수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그것도 삼성증권 직원인데 회사 쪽에서 그 돈을 과연 입금하도록 둘까요? 뭐 지급 거절을 하거나 예. 뭐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거나 뭐 그런 걸 뻔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16명씩이나 그런 그걸 해봤다라는 건 예.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 놀라울 정도인데 일단 예. 오늘부터 금감원이 삼성증권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주주 모임들 뭐 이런 시민단체들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세요? 국민 청원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한 질문이고요. 국민들의 질문에 좀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고요. 만약 그 답변이 어떤 그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추후 뭐 집회와 행동을 통해서 그다음 적극적으로 좀
질문을 할 계획이에요. 예, 집회까지 네. 지금 생각하고 있다. 네.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된다. 예, 그 부분까지. 네. 여기까지 네. 말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모임입니다. 희망 나눔 주주연대 김명석 이사 만나봤습니다. 들으시면서도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증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공투자연구소 박영식 대표 연결해보죠. 아,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강신염 예.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어떻게 발행 주식수를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나. 저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용카드도 한도 넘어서면은 단 1원도 결제 안 되거든요. 예. 여기도 지금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훨씬 30배 넘어서 발행을 했는데 팔았는데 아니, 배당금으로 줬는데 이게 어떻게 찍힐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 가장 이번 사태의 이제 핵심의 문제 본질이라고 좀 보는데요. 예. 우리나라 이제 상법상에서도 이제 그 주식회사법에 주식 발행 한도, 자본금이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예. 이 법을 어겨서 이게 현실화됐다는데 어떤 신뢰성에 지금 크나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법치국가 아닙니까? 예. 이 법을 어겨서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제 사실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태들이 몇 건 있었는데 이제 국내 5대 대형 증권사 중에 네. 한 군데인 삼성증권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그렇죠. 이제 모든 투자자들의 신뢰성이나 어떤 제도의 그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예,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심하시는 부분이 이번에는 워낙 크니까 28억 주나 누르는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크게 드러났지 혹시 과거에도 예. 이런 식으로 증권사 직원이 찔끔찔끔 장난치고 팔아치운 건 없을까. 예. 이런 걱정들을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내부 사정 예. 잘하시는 증권회사 출신이시니까. 그 예. 됩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주 계좌로 입고 처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요. 예. 일반적인 거는 이제 각 회사들의 이사의 결의를 거쳐서 예탁원의 승인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제도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 시스템상의 허점이 보였다는 측면에서 예. 뭐 전산 조작이나 또 일부 실수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를 했을 가능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시스템이라는 거,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건 예. 각 증권회사가 따로따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쓰는 겁니까? 하나 아니면 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연결이 되어 있진 않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돼 있지만은 예. 내부 시스템은 각 해당 증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증권사별로 이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겠죠. 야, 이게 참 파고들면 들수록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앞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위조 지폐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엄하게 다스리는데 예. 그럼 이건 위조 주식이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예, 수가 있느냐. 주식도 돈인데 지금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개미 투자자들이 항상 문제 삼았던 공매도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남의 주식 빌려다가 파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예. 떨어졌을 때 실제로 사서 갚으면 그 차액만큼 발생하는 걸 말하자면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런 투자 기법인데 혹시 남의 주식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 치는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 증권회사 직원들이. 지금 이런 주장들이 의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를 본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예. 이런 사례가 비슷하게 좀 있었는데 이 국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계 헤지펀드에 위탁된 다시 말하면 이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주식을 이제 차입하지 않고 공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걸려서 과징금 매겼던 사례가 좀 하나 있었고요. 어허.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이제 일본에도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일본도 이번 사태하고 비슷하게 이 주식을 발행을 하지 않고 공매도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게 발생이 되고 막대한 이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국내하고 좀 다뤘던 거는 그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주식 발행 총수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뭐 내부에서 처리가 됐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장 내에서
처리가 되고 이 발행 한도 그런 주식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데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 제도 자체의 어떤 취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어떤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그런 주가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떤 주가 차익 수익을 내기 위한 각자의 어떤 활동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다양한 해치 수준은 상당히 좋긴 한데 공매도가 자칫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그 순기능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이번 사태의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흘러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공매도는 아니에요. 이번 사건이 공매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시스템 허점이 있다면 공매도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을까라고 지금 걱정들 하시는 거죠. 일부 충분히 이제 출연할 수 있고요. 합리적 의심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상하게도 실적이 좋다고 발표하는 날 공매도가 막 쏟아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경험한 분들이 이번 거 보면서 그날 이랬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재료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예. 또 일단 이런 재료들이 이제 소위에게 올빼미 공시라고 많이 하는데 장 전이나 장 끝나고 나서 발표되고 그 야간 시간에 이런 이제 공매도 차입이나 그런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데에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 대차거래나 상한 주식 꼭 확인이 쉽지 않다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 공개나 이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좀 더 있다라면은 이런 의구심이 사라지겠지만은 아직은 그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의심을 많이 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증권사 근무하셨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근무할 때 혹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참 허점이다 시스템상에 이게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주문 처리 방식에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주문하는 그런 처리 시스템과 소위 얘기해서 이제 큰손들이라고 하죠.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었고요. 어떻게 달라요? 개인하고 큰손하고. 일단 증권사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은 다른데 대량 거래와 이제 소액 결제 방식 처리 시스템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그런 문제들, 과거에 이제 파생 시장에서도 그런 시간차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주문 오류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점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특기도 되겠지만은 사실, 많은 이제 소액에도 우리가 작전 주식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경우들, 이 기관들이 그런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투명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부분들이 좀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들어옵니다.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직원들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런 문자 많이 주시는데 증권회사 직원이 자기 배당금으로 1,000원 들어올 게 1,000주가 들어왔다. 10만 원 들어올 게 얼마 들어온 거예요? 10만 주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합니까? 못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이 아니라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겠죠. 근데 이제 가장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증권사 직원들, 더군다나 같은 내부 직원의 실수라고 친다면은 동료 직원의 실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했다. 이런 좀 심각한 문제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대책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이런 사고 막을 대책 있습니까? 사실 어떤 제도라도 이거를 이제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수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 재발이 되지 않게끔 강력한 처벌과 시스템이 뭐 중요한데 이제 매번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보니까 국민청원 쪽에 이제 삼성증권을 뭐 증권업 인가를 취소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조금 과도한 그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어떤 제도든 약점을 보완시키고 발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100% 한 번에 다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제가 볼 때도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처벌이 좀 이루어지고 솜방망이가 아니라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강력한 법규 보완을 다시 만들어 봐야 되는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투자연구소 박영식 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 사이에 60대 택시기사가 접촉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가해자와 합의를 거부하자 가해차에 타고 있던 남성들이 폭행을 시작하고 결국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 택시기사가 다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해차는 현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음주가 의심된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가해차를 바로 추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주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떠나면 음주 처벌은 면하게 되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이른바 벤츠 폭행 사건.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 이강훈 씨를 연결해보죠.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치 4주 진단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디 다치신 거예요? 7번 늑골이 골절되고요. 예. 그리고 뭐 얼굴, 머리 이런 타박상이 있었어요. 그럼 입원하신 거예요 지금? 예. 그렇군요. 자, 사고가 난 건 지난달 22일 새벽. 한 골목에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 벌어진 일이라고요. 예, 주차하고 있는데 벤츠차가 와서 후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빼줬습니다. 예, 예. 그냥 와서 받은 거예요. 예, 나가니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계좌번호를 주시라고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술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계좌번호 주세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네. 술 냄새가 그냥 단번에 확 나든가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서 또 가다가 다른 2차 피해 사고가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앉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법인 택시가 제 마음대로 뭐 통장에서 합의를 보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예예. 예. 제가 그 계좌번호를 안 주니까. 쟤는 음주운전했다고 본인이 간접 고백을 한 거예요. 저한테 대리를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술 냄새만 난 게 아니라 우리 기사님한테 예. 지금 예. 대리 부른 상태예요라는 말도 했어요. 예. 아, 그럼 예. 술 먹은 건 확실한 상황. 그럼 바로 신고를 하시지 거기서 좀 주저주저 하신 거예요?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해 하면서 일행이 머리채를 잡고 때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신고하려고 핸드폰 누르려고 네. 하니까 저 사실 네. 동영상에 이게 다 잡혔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머리채를 정말 잡히시더라고요. 두 명인데 음주운 사람이 말린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 네, 신고하면서 때리니까 말리다가 내가 네. 맞으면서도 자꾸서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리다 말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그 머리채 잡히고 맞는 와중에 하셨어요. 네, 신고를 그러자 했지. 운전자만 도망을 갔어요. 예, 네, 운전자만 도망을 간 거예요. 아. 그래서 신고 음주하고 차가 도망갑니다. 차 넘버를 제가 이제 불러줬어요. 아, 신고를 하면서 차 넘버까지 네. 다 차 번호까지 불러주셨어요. 예, 예, 예. 지금 네. 그 운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히 간 것뿐이다. 나 음주로 때문에 도망간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후로 저한테 와서는 왜 도망갔냐고 그러니까 예. 자기가 폭력전과 10범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는 다리를 떼고 그리고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자기 저 동료한테 예. 차 번호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럴 사이 없이 그냥 도망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경찰이나 언론에 얘기하기로는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해서 급히 갔다라고 하는데 네. 나중에 네. 기사님한테는 합의를 시도하면서 네. 내가 폭력전과 10범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 네,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저희 동료가 와서 같이 들었어요. 그러면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지금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경찰이 신고받고 도착을 했잖아요. 경찰이 왔을 때 선생님께서 그 술 먹은 차가 지금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셨죠? 예, 그렇죠. 예. 아, 음주를 한 차가 현장을 떠났어요. 예. 그걸 경찰한테 예. 말했으면 경찰이 그 차를 바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예. 추적을 안 하고 그냥 뒀다는 거잖아요. 예. 며칠 만에 그 차 그 운전자는 조사한 겁니까, 그러면? 22일 날 한 10시 몇 분경에 전화가 왔어요, 오전. 예. 이 차 남버가 맞습니까? 그래서. 도망갈 때 그 일일이 신고하면서 그 신고한 그 남바 번호가 맞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이제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25일 날 전화가 왔어요. 담당 조사관한테. 예.
이 차량이 무슨 차량인가 저한테 이렇게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 25일이요. 사고 난 게 22일 새벽인데 25일에 네, 차량이 무슨 차량인가 무슨 차량입니까? 내가 얼른 보기에는 벤츠 차량 같습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 아니 이제서 지금 3일이 지났는데 예, 예. 차량을 저한테 확인하시냐고 이제서 그 사람이 음주인데 초등사를 이렇게 하시냐고 제가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언론에 지금 뒤늦게 예. 제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그럼 전 또 예. 하나 이해 안 가는 게 그 예.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도주를 했는데 남은 남성들은 왜 남아서 또 선생님을 10분여 동안 폭행합니까? 그러니까 사정 없이 그냥 뺏는 거예요. 그냥 사정 없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망갈까 봐 또 잡고만 있었어요. 그냥 맞으면서 잡고 계셨군요. 이 사람 맞아 예, 도망가 예. 버릴까 봐. 예, 예, 예. 그러다가 몇 분 정도 폭행당하신 거예요? 한 10분 이상 한 것 같아요. 10분 이상. 지금 뭐 동영상 네, 여러분 경찰이... 보시면 알겠지만 무차별적으로 그냥 맞으시던데 합의를 시도해왔다고요, 그 가해 차량이. 29일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차주한테. 음주운전 네. 했다고 보이는 그 차주. 네, 차주한테. 예.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폭행한 그 동료하고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화가 안 풀렸어요. 오지 말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안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 애초에 그 접촉사고가 나자마자 현장에서 우리 기사님이 합의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요구를 하는 바람에 시비가 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가해자 측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그냥 소문이 도는 건지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좋은 얘기를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고. 아. 뭐 얼마를 준다. 제가 얼마를 달라. 돈 얘기는 일절 없었다. 예. 병원에 있는데 온다 그러길래 예, 예. 돈으로 해결하려고 5천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도 현장에서는 돈 얘기도 하지 않았고 아, 알겠습니다. 자꾸 합의 보자 그래서 예. 난 합의 볼 생각 없다 하면서 그러려면 5천만 원 가져와라고 나중에 얘기한 적은 있지만 예. 아이고 지금 뭐 이거 완전 아닌 밤중에 홍등깨처럼 엄청난 폭행을 당하시고 이 병원에 일도 못하고 누워계시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억울하세요? 세상에 호소하고 싶어서 이렇게 언론에 제보하셨습니까? 음주를 해서 받쳤는데 일방적으로 이게 맞아가지고 경찰에서 초동수사를 안 해서 그 사람은 도망가고 저는 많이 맞아서 억울했는데 본인들은 와서 나는 죄가 없다. 음주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와서 찾아왔을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예. 그래서 저는 기자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번 사건 접하면서 예전에 그 개그맨 이창명 씨 사건 떠오른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음주로 의심이 되는데 현장 떠나고 나서 그 후에는 근거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졌던 이런 케이스들이 떠오른다. 아, 그래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세상에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얼른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경찰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저희가 경찰 측 입장이 반론 인터뷰가 준비가 되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던 이른바 벤츠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피해자 이강훈 씨였습니다. CBS 편리한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심코 눌러대는 폭력으로 누군가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흉기와도 같은 사이버 상해 역살, 악성 댓글, 가짜 뉴스는 모두 범죄 행위입니다. 누군가 고통받지 않도록 건강한 소통을 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은 신중한 손끝의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예의는 바로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악플은 이제 그만. 우리 모두 선플할까요? 이 캠페인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함께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영입니다. 삼성증권 사태 김영민님. 초과 발행이 돼서 운영되는데 아무런 경고창도 안 뜨고 결제가 됐다는 거 이거 문제가 많다는 반증입니다. 이나미님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쉬쉬하면 무더운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 하셨고요. 김미숙 정광준님 외 많은 분들은 더 나쁜 건 그걸 받아서 판 직원들이다.
잘못 들어왔다는 걸 뻔히 알았을 텐데 어떻게 그 주식을 그렇게 빛의 속도로 팔아치울 수가 있었느냐. 이거는 범법행위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하셨어요. 1551님, 이거 사고는요. 실수가 아니고 조작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1551님은 드신대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건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데 발행 주식 수보다 초과 발행이 됐다는 것 자체는 알고리즘을 조작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 컴퓨터를 좀 아시는 1551님이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제도 이 기회에 폐지합시다. 물론 이번 사건이 공매도 건은 아닙니다만은 공매도 제도도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홍성민, 황호균, 김영선, 허금선님 외에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네요. 전해철 의원과 인터뷰 들으시고는 많은 분들이 뉴스쇼에서 전해철, 이재명 토론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문자 주셨는데 그러게요. 저도 실현되기를 바라는데 예, 전해철 의원 일단 오케이 하셨고요. 이재명 시장님 듣고 계시면은 오케이 사인 보내주시면 바로 성사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넘어갈까요? 예. 여론 넘어가죠.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멋있게 이렇게 코드를 치면서 나오셔야 되는데 네. 바로 넘어가라고 손짓을 네. 하네요. 꽃구경 좀 다녀오셨습니까 주말에? 저는 집도 여의도, 사무실도 여의도이기 때문에 늘 벚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 찾아가지 않아도. 네. 근데 이번 주말에는 추워가지고 네. 패딩들 입고 벚꽃 구경 나가고 여의도에 그러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겨울 광경이었는데요. 뭐 털 옷 입고 예, 예. 벚꽃 구경하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벚꽃 구경 갔다 왔거든요. 저도 넣어놓았던 그 털 달린 네. 패딩 입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도 멋있더라고요. 네. 벚꽃은. 예. 일만 하지 마시고 짬내서 네. 좀 한 바퀴 도세요 여의도. 저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보고 또 걸어가면서도 보고. 그런데 이 좋은 벚꽃 구경을 한 일심대로라면은 24년은 못할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은 네. 지난 금요일에 징역 24년 1심 선고가 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형량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언급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네. 대표로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네네. 바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여론조사를 돌려봤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떻게 되는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해보셨죠.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저희 리얼미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전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오후 늦게 선고가 있었는데요. 예, 예. 전국 19세 이상 성인 8,996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심 선고가 오후에 늦게 있었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오전부터 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심 선고가 곧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형량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돌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몇 년 형이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점을 두고 물었는데요. 1번 무죄, 2번 최순실 씨 형량보다 낮은 20년 미만, 음흠. 3번 최순실 씨 형량과 같은 20년, 20년. 4번 20년에서 29년 이하, 예. 그다음에 5번은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 30년. 그리고 6번은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무기징역. 물었습니다. 그리고 7번은 기타, 8번 잘 모르겠다 했는데요. 잘 모르겠다까지. 네. 그래요. 이렇게 조사를 하고 선고가 실제로 내려졌는데 24년형이 나왔죠. 네. 그럼 우리가 비교해서 분석도 가능합니다.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1번부터 3번, 그러니까 무죄부터 최순실 씨 형량과 같은 20년까지는 부족하다라고 유목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과하다. 과하다라는 의견은 과하다라는 의견이 1번부터 3번까지겠군요. 그다음에 그렇죠.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5번하고 6번 예. 그러니까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이나 무기징역 예. 부족하다라는 의견일 것 같고요. 적정하다라는 의견은 24년에 해당하는 의견인데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 일단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64.2%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나타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계층은 58.8%가 과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은 무죄라는 응답이 43.3%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이거 얘기하시기 전에 네. 전체 결과부터 한번 뭉뚱그려 주세요. 지금 재밌는 분석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냐 지지 안 하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네. 갈리나 지금 그 얘기하시려고 했던 네네네. 거죠. 그 전에 전체 내용부터 좀 분석해 주십시오. 전체 세 가지로 묶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47.8%로 나타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24년형 부족하다가 47.8%. 과하다라는 의견이 28.9%. 이건 너무하다. 28.9%. 적정하다. 11.3%로 어허. 나타났는데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64.2%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비지지층은 58.8%가 과하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었는데 네. 강론으로 봤었을 때는 무죄라는 의견이 전체적으로는 14.8%로 생각보다는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 예,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계층에서는 43.3%가 무죄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오히려 39.7%가 무기징역에 처했어야 된다. 무기징역이 39.7%. 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지정당이나 이념 성향별로도 좀 다른 입장이었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68.4%가 부족했다. 예. 적정했다 혹은 과했다라는 의견이 각각 13.3%로 나타났고요. 정의당 지지층도 역시 59.5%가 형량이 부족했다라고 예.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은 67.3%가 과했다. 또 바른미래당 지지층도 47.2%가 과했다. 또 무당층에서도 37.5%가 과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어느 네. 지역에서 24년형이 부족했다라고 제일 많이 응답하셨어요? 서울에서 56.5%가 예. 부족했다라고 응답을 해서 가장 높았고요. 서울이. 경기 인천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55.7%. 예, 예. 그다음에 대전 충청 세종 54.4%가 부족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과하다라고 제일 많은 분들이 과하다라고 답한 지역은? 역시 TK 지역인데요. 대구 경북 40.8%가 과했다. 부족하다는 의견은 34.2%로 나타났고요. 예. 예상 외로 광주 전라에서도 과하다는 의견이 39.8%로 나타나서 부족하다는 의견 38.8%와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고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적정 형량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제 일단 여쭙고 그걸 가지고 선고 형량을 가지고 다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내놓은 해석이거든요. 근데 처음 여러분들이 적정한 형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여쭸을 때 자세하게 저희가 질문 드렸을 때 제일 많은 분들이 응답한 건 사실은 무기징역이었어요. 29.3%. 그리고 그다음이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 18.5%. 이렇게 3위가 무죄. 14.8%. 아예 또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이제 또 결집해서 14.8%가 나왔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다 나오고 나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 부족하다 쪽이 47.8, 과하다 쪽이 28.9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한번 다른 분들의 생각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예, 항소는 할지 안 할지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 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선 변호인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박 전 대통령 자신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뭐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2심 재판은 2심은 가는 겁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요. 대통령 지지도 오늘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 주? 네, 지난 3주 동안 70%에 근접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주 후반에 하락하면서 일주일 전 대비 1.4%포인트 내린 68.1%를 기록했습니다. 예. 주 후반에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 논란이 있었고요. 또 주 중반에도 계속 이어졌던 재활용 쓰레기 수거 논란, 또 정시 확대 입시 정책 논란 등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예. 68.1%. 네. 저는 사실은 오늘은 요 여론조사를 하나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 네. 서울시. 네. 서울시장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나 리얼미터 가셨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 기호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4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5,43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2,502명 응답을 완료했고요.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예. 서울시 조사는 저희가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35명에게 조사를 했고요.
리얼미터 자체 조사였습니다. 예.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저 여론을 돌리셨어요? 가상대결 중심의 여론조사였습니다. 예,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또 박영선 우상호 이 세 후보가 그렇죠. 유력 후보로 추려졌죠. 예.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정해진 것이고요. 네. 안철수 후보도 그 바른미래당에서 사실상 후보로 확정적인데요. 이 김문수 안철수 두 야당 후보를 대상으로 민주당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 세 후보가 출마했을 때를 각각 가정하고 아 그럼 민주당 예비 후보 세 명에 대한 가상 대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박원순, 박원순 시장과 네. 김문수, 안철수 세 명이 붙었을 경우 네 그 외에 이제 녹색당이나 대한애국당 후보들도 있었는데요. 군소 후보였기 때문에 이분들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바른미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김문수 이 세 명의 후보를 본다면 박원순 50.3%, 예. 안철수 20.4%, 김문수 16.6%로 안철수, 김문수 두 후보를 합쳐도 박원순 시장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안 되네요. 나타났습니다. 50.3, 20.4, 16.6. 네. 그럼 박영선 후보가 붙을 경우? 박영선 41.4, 안철수 20.0, 김문수 16.5. 역시 두 후보의 합보다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서 박원순 시장보다는 한 9%포인트가량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야당 후보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상호 후보가 본선에 나서면 어떻습니까? 우상호 40.5, 안철수 20.2. 김문수 15.8 예. 역시 박영선 후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야당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않았습니다. 지금 안철수 김문수 합쳐도 우상호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때문에 이건... 누가 나와도 민주당에서는 그 경선에서만 예. 당선이 되면은 되는 서울시장으로 그 직접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 경선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에 예. 박영선 우상호 지금 1강 2중으로 이제 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이 두 후보의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또 박원순 시장을 혹시 앞설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자 대결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유력해 보인다는 거지. 투표라는 건 뚜껑 열 때까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또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합쳐도 다 안 되는 거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단일화 또 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차범위 내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 예. 지방선거는 사실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해서 예. 조금 더 상황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론조사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하여튼 꽃 구경도 못하시고 뭐 바쁘게 요즘 움직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저 뉴스쇼는 잘 챙겨서 정리 잘 네.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상욱 대기자는 꽃구경 좀 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따뜻할 때 미리 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여의도와 안양천 중간에 살기 때문에 양쪽을 다 했습니다. 안양천 벚꽃도 지난주에 대단했는데. 여의도보다 더 나은 것 같던데 괜찮았는데. 분위기상. 그리고 일단 예. 안양천은 좋은 것이 예. 닭꼬치 굽는 냄새가 없어가지고 예, 좀 쾌적합니다. 네. 그래요. 예. 이번 오늘부터 날씨 풀린답니다, 여러분. 주말에 너무 추워서 벚꽃 구경 못 가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예. 오늘 오후부터 구경 부지런히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 대한 얘기를 여론조사에서 했는데 기자 수첩에서도 가지고 오셨네요. 네, 형량에 대해서 여론조사 내용은 지금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 이택수 예. 대표와 왜 그런 형량이 나왔나에 대한 이제 분석은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징역 24년의 벌금이 180억 원인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은 요약하자면 기소된 국정농단 관계자가 51명인데 예. 그 정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이걸 이제 법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핵심 주범이다. 예. 두 번째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의 관계는 뭐냐. 두 피고인의 관계는 분명
공범 관계다라는 그렇죠. 것도 인정을 받은 거고. 공동정범.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꼼꼼하게 적어놨던 수첩은 과연 그 내용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였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그 수첩의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재판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8개 혐의 중에서 삼성, 롯데 등 두 개가 빠져나가서 16개가 유죄로 판결되고 예, 예. 공모로 받거나 요구했던 총 뇌물액은 230억 원 이상이고 그래서 뇌물죄가 가장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요. 변상욱 대기자가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맡고 계시죠. 예. 예. 24년이 어떻게 서 나왔는가 이걸 좀 분석 가능하십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 판사의 수첩을 뒤져봐야 사실은 가능한 건데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이지 왜 귀떨어져 나간 24년이냐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건데 첫째 가정은 최순실 씨가 25년 구형에 20년 해갖고 80%가 나왔단 말이죠. 음흠. 검찰 구형량의 80% 선고. 그러니까 30년 구형이었으니까 요거의 80%면 딱 24가 아니냐. 그렇게 또 숫자가 맞아떨어지네요. 이런 거고. 그러니까 둘의 80%를 맞춘 거 아니냐. 그다음 좀 지금서부터 복잡합니다만 죄를 지으면 사정이 나름 딱한 경우도 있고 음흠. 죄질이 나빠서 더 엄히 처벌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경하거나 가중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기본형이라는 게 있고 예. 기본형보다 더 엄하게 가중형이 있고 감경형이 있고 그러니까 판사가 처리하다 보면은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골라야 되는 거죠. 예, 예. 뇌물죄라면 가중처벌 요인은 이런 겁니다. 3급 이상의 고위직이다. 음흠.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해먹었다. 그다음에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이 돈을 받거나 받을 조건으로. 예. 그다음에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 적극적으로 내놓으라고 했다.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다. 예. 자기가 싹 챙겨갖고 자기 주머니에 다 넣었다. 그런 경우에는 가중처벌 가중처벌입니다. 그럼 감경처벌 요인은요? 뇌물 받았는데 돌려줬다. 돌려줬다. 예. 고령에 너무 병들어서 처벌하기가 좀 그렇다. 아하. 돌봐야 될 불쌍한 가족들이 남아있다. 부양가족. 뭐 예. 남들 그냥 따라하다가 공범이 되어버렸다. 얼떨결에 공범됐다. 전과가 전혀 없는 처음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경 요인이 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고위직의 뇌물죄는 반드시 직위를 남용하거나 아랫사람한테 뭘 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 요인이 훨씬 더 많게 되죠. 그래요. 예. 그래서 양형인자 평가 원칙에 보면은 가중처벌 요소가 더 많다면 가중적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건데 공통원칙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특별 가중인자를 쭉 보고 예, 예. 봐줘야 될 감경인자를 쭉 볼 때 예. 어느 쪽이 두 개 이상 많으면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 그런 법칙이 있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할 때 세 예. 가지 트랙이 나오는 거죠.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또는 20년에서 30년까지 또 하나는 2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 25년형을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2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그 트랙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무기징역으로 그냥 가지 왜 제일 낮은 25년. 25년을 택하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아하. 아까 여론조사 발표 보셨죠. 예. 무기징역이 맞다 이렇게 예. 하는 분이 많지 높았어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운 범위 안으로 안 들어가기 위해서 예, 24년으로 살짝 끄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거죠. 그리고 검찰 구형도 30년에서 끝났는데 꼭 무기징역 갈 건 없으니까 예. 그 아래 24년에서 끊어버리면 그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배경이 있다. 이제 판사 출신의 논객도 방송에서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4년이 된 거 아니냐. 예. 추론이 가능하고. 1심 판결 보면서 우리가 과제로 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24년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얼마나 감형이 되겠냐. 그다음에 또 정치적 감형은 뒤에 이루어질 거냐. 예.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처럼 중간에 나와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거냐. 벌써 그 얘기들 많이 예. 문자로 보내고 이게 계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켜볼 문제고. 또 하나 형량과 벌금으로 끝날 문제는 사실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부정하게 쌓거나 빼돌린 모든 재산이 환수되어서 제자리로 가야만 재산 이건 적폐청산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한 다른 의미의 적폐청산. 이러한 엄청난 특혜와 국정농단 비리에 공모를 했거나 모른 척 눈 감아주거나 밑에서 심부름이라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적폐 부역에서 해당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보상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을 거냐. 예. 그다음에
다시는 권위주의 정권 타락한 범죄 집권남용에 있어서 부역이 안 된다는 역사적 경험을 국민 모두에게 새겨야 하는데 예. 반드시 심판과 기억에는 시효가 따로 없다는 걸 못 박아야 된다. 그다음 세월호 참사 부분은 형량에 있어서는 전혀 비중있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삼성은 언제나 빠져나가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오늘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기소되는 날이라는 것도 잊지 않고 이 재판도 잘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